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한 달 넘게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 와중에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반년 만에 800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양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0.17% 올라서 2,432.07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3% 급등해서 반년 만에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802.42포인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9억 원, 342억 원 순 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 홀로 944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09억 원 집중적으로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개인이 1,732억 원, 기관이 14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5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7% 상승을 했고요. 삼성SDI가 지금 보시면 2.96% 상승했습니다. 또 LG화학도 강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와 2,410억 원 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강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0.49% 하락해서 6만 원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종가는 6만 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들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4.04% 급등해서 18만 2,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7.05% 올랐는데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다음 장 보시면 SM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M 종가 0.94% 올라서 12만 9,200원이었는데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한 가운데 카카오의 지분 취득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저지당하면서 오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제품과 제약, 건강관리 그리고 기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 바로 2차 전지와 제약, 로봇 업종이 지수를 강하게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제약 업종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경영 복귀에 나선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삼형제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 기계 업종은 정부가 로봇 사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로봇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강한 시세를 보여준 건 바로 2차 전지 업종이었죠. 전기 제품 업종에서 2차 전지주, 정부가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문 규제 해소를 통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해지자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현지 시간 8일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습니다. 규모는 50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산은 총 3조에서 5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서 증설이 소극적이었던 삼성 SDI였기 때문에 이번 합작 결정이 보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향후 캐파 증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까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GM과 혼다, 포드 등과 완성차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합종 연행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 대형 2차 전지주의 분명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4일에 유럽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이 공개됩니다. 현재 유럽은 배터리 원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서 전기차 시대가 완전적으로 도래되면 배터리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같이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이 이 법의 핵심이 될 텐데요.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된다면 유럽 내에 밸류체인이 있거나 혹은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2차 전지주와 더불어서 폐배터리 관련주 체크하셔야 될 텐데요.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 웰크론한텍, LG화학, 파워로직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들이 나와서 업종을 보는 김에 이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휴대폰 부품, 3월에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판매가 양호한 데다 중국에서 교체 수요가 커져서 휴대폰 생산이 전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애플도 아이폰 신형의 생산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휴대폰 부품 기업의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와 엠시넥스, 자화전자 등을 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시점이실 겁니다. 반도체 재고율이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6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죠. 지난 1월 재고율이 265.7%로 전달보다 무려 1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에 수요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간신히 6만전자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주가 조정기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3분기부터 서버용 DDR5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높은 가격 프리미엄에 힘입어서 서버 드램 블렌디드 ASP는 하락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버 DDR5 출하량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 강도가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연내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이라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이슈가 된 그리고 이슈가 될 업종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원 내린 1,301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산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무려 8.1%나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지수 가운데 홍콩과 브라질 다음으로 컸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 증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건데요. 3월 FOMC 전까지 긴축 경계 심리가 부각되며 원화 약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압력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한 주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